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브리츠에서 새롭게 나온 초소형 미니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모델명은 엠립 TWS9입니다. 상자 겉면에 뭐 스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블루투스 5.0 스펙에 퀄컴 아트엑스 코덱이 내장되어 있고 IPX6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지금부터 제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지금 충전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정면에 브릿지 로고가 보이고요. 손에 들어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충전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여는 부분 뒷면에는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를 지원합니다. C타입이 아닌 건 조금 아쉽네요. 지금 개봉해서 열은 모습인데요. 우선 이어폰 한 쌍이 내장되어 있고 상단에 보시면 덮개를 닫았을 때 이어폰이 상처나지 않도록 안에 스펀지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LED 인디게이터가 있는데 덮개를 열었을 때 화이트 색상의 LED가 들어오고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고 꺼집니다. 지금 보시면 장착을 했다가 뺐을 때 안에 자석이 있어서 쏙 돌아가고요. 우선 현재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먼저 페어링을 해 놓은 상태인데 브릿츠 엠립 TWS9은 오토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폰에 등록이 돼 있던 제품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고 켜놓은 상태에서 이어폰을 충전 거치대에서 빼서 놓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한번 이식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케이스에서 이어폰만 꺼내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디자인 보시면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고 안쪽에 LR 표시가 되어 있고 참고로 여분 이어팁은 대중소 세 가지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본인 귀 사이즈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착용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실제 착용했을 때 사이즈도 작지만 디자인 자체가 귀 모양에 딱 맞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빠짐 증상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LED 표시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터치 방식이 아니라 스위치 방식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터치 방식은 누르다 보면 터치가 이중으로 되는 오류가 있을 때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스위치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이즈는 손에 들었듯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제가 사진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지만 실제 귀에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 편안합니다. 음질은 개인적이지만 직접 들었을 때 뭐 브릿지 제품 자체들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음도 잘 들리고 고음도 선명한 편이고요. 뭐 개인적인 평가니까 음질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